자, 소중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드론에 먼저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. 드론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빨간 쪽이 앞쪽이고 까만 프로펠러가 뒤쪽입니다. 이 상태에서 조종기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확인하고 조종기 전원 켜고 스로틀 스틱 위로 한번 올렸다가 내리면 바인딩이 됩니다. 바인딩이 되고 나면은 드론에 이제 불이 깜빡이던 게 멈추고요. 이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은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. 전원 끄실 때는 조종기 먼저 끄지 마시고 반드시 드론 배터리를 먼저 빼고 나서 조종기 전원을 꺼주셔야 됩니다.